경찰 수업 메이킹 영상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태현입니다. 경찰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 불어! 동만이는 형사를 하다가 사건이 뭐가 좀 있어서 경찰대학의 교수로 발령이 나서 신입생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 동만이라는 캐릭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거칠기도 하고 형사도 형사지만 교수님의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면서 용어도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업에서 강선호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계들을 체크한 다음에 서버 통지실에서 원래 뒤에서 해킹을 하는 그런 신을 찍고 있습니다. 프레스를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기자님들 같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누가 도둑질을 하다니? 꿈도 목표도 없던 그런 무채색 같은 학생이 교수님과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면서 점점 꿈과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컬러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뭔가 세상도 재미없고 좀 말투도 다를 것 같고 그때의 그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 수업에서 오강희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나딱 알겠는데 왜 터치는 거 모르지? 난 맨날 짜증나네. 어렸을 적부터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똑부러지고 이 순간은 지금뿐이고 난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뒤끝도 없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좀 하지 마. 무식해. 엘리트입니다. 유도복을 입고 있는데 유도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여서 액션스쿨도 열심히 다니면서 유도 연습을 많이 했고요. 20살 새내기니까 좀 어려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나 잘한 것 같아! 형사물 플러스 캠퍼스 드라마 이상적으로 어렸을 때 첫 데뷔하고 있을 때 캠퍼스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캠퍼스 드라마 쪽에 약간 신선한 풋풋함 그리고 기존에 봤던 형사물의 약간 긴장감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얼굴 좋아. 스태프분들 뭐 배우분들 다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촬영이 되지 않을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현장에 왔는데 진영 오빠도 그렇고 차태현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잘 어울려서 계속 촬영해서 긴장도 확 풀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껏 놀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윤승범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성입니다. 첫 촬영 때 차태현 선배님이랑 진영 선배님이랑 다 같이 만나서 촬영을 했는데 선우가 이렇게 주지 않고 머리끝에 확 내려서 등짝을 확 당겨서 이렇게 당겨놔야지. 새끼야 치라고! 네가 저 등신이잖아 새끼야! 아 됐어 하지 말라고. 야 일로 와. 안 하고자 안 하고자. 하지 말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촬영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작품 경찰 수업입니다. 가슴 따뜻하고 뭉클한 드라마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후배님들과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촬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업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 수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진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업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